어서 오십시오, 장손대인. 먼 길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춘과 흥수 두 분이 새로운 백제 왕의 양팔이라 들었는데 참으로 반갑소. 우리 폐하께선 변방 순무에서 지금 막 돌아오신 터라 부득이하게 제가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사신관에서 행장을 푸시면 폐하께서 곧 부르실 겁니다. 근데 나 말고도 이곳을 찾은 귀한 손님이 한 분 더 있어. 어느 분입니까? 춘추공. 춘추공은 우리 황제 폐하로부터 광록시경을 제수받았소. 신라의 이찬이 아닌 우리 당의 사신 자격으로 백제를 방문한 것이오. 오랜만입니다, 성춘. 설아벌에 오셨을 땐 덕솔에 붕괴더니 어느새 좌평의 반열에까지 오르셨구려. 실로 눈부신 승급입니다. 과찬이십니다. 당으로부터 관직까지 제수받은 춘추공에 비하면 아직 세 발의 피지요. 김춘추가 왔다고 했느냐? 예, 폐하. 공교롭게도 신라가 아닌 당의 사신 자격으로 왔으니 쫓아내거나 억류할 명분이 없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김춘추가 제 발로 죽을 곳을 찾아왔어. 신라가 급하긴 급한가 보구나. 그런데 이거 큰 물고기를 죽여야 하냐, 작은 물고기를 죽여야 하냐? 장군, 성을 공격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적들은 우리 군사가 하루 만에 달려온 것에 대해 당황하고 있습니다. 명을 내려주십시오, 장군. 불리피 성을 향해 눕는구나. 이맘때면 항상 북동풍이 불기 마련이지. 학원과 함께 기습한다. 예, 장군. 갑자기 물고기라뇨?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지. 어느 게 큰 물고기고 어느 게 작은 물고기냐. 어느 물고기를 회를 쳐야 할까? 사신관에서 기다리라 하거라. 밖에 있느냐? 찾으셨습니까, 폐하? 자맹 채비를 준비하거라. 예. 어디로 행차하실 겁니까? 도송박 남문 쪽으로 가보자. 예. 무슨 일이요? 현령이 있느냐? 대체 니시길래? 놈! 황제 폐하시다. 어서가 알리지 못할까? 귀족들이 세를 부담하니 백성들의 세 부담이 많이 덜어졌구나. 모두가 폐하의 지세 덕분이옵니다. 그래. 옥사의 형편은 어떠하냐? 죄인 세 사람이 싸운데 두 사람은 죄가 분명하옵고 한 사람은 아직 불분명하여 판결을 내리지 못하여 싸웁니다. 억울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자를 대령하고 기록을 가져오너라. 아니, 아직도 아련할 수 없단 말입니까? 선대 시절에도 이런 경우는 없었어. 우리 당의 사실이요. 이해해 주십시오. 폐하께서는 백성들의 살림을 살피시는 일을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호호, 그런 것은 관리들을 시키면 될 일 아니오. 폐하께서 가장 믿지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관리들의 상소입니다. 관리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잘 드러내려 하지 않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춘추공?
어르신 말씀입니다. 곧 환궁하실 테니 조금만 참으십시오. 하면 다시 연통을 드리겠습니다. 의자가 생각보다 치세를 잘한다 들었는데 틀린 말이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런 것 같군요. 하지만 아무리 백성들에 대해 치세를 잘한다 해도 백제의 영웅 계백 하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군주라 할 수 없지요. 내 신라를 위해서 반드시 의자의 손으로 계백을 죽게 할 것입니다.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어서 오시오, 장손대. 그리고 이차. 아, 아니지. 당의 사신으로 왔으니 광록시경이라 불러야 하나. 오랜만에 뵙습니다, 폐하. 오래전 폐하께서 신라에 오셨을 때 환대에 드지 못해 송구합니다. 짐이 이찬의 환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짐 또한 공을 아주 융숭이 대접할 것이오. 광록시경, 당의 벼슬까지 핑계 백제에 온 까닭이 무엇이오? 설마 우리가 공취한 39개 성을 돌려달라고 온 것이오? 성이 아깝기는 하나 평화를 위해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평화라 하였습니까? 예. 사실 전 폐하께 평화 동맹을 제안하고자 온 것입니다. 하! 이거 야우원. 예전과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요? 일찍이 폐하께 사죄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죄라니? 폐하께서 오래전 평화동맹을 위해 신라에 오셨을 때 소인은 서곡성 사건으로 인해 폐하의 진심을 곡해하였습니다. 서곡성 일은 계백 장군이 백제 황실의 명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 아닙니까? 진지게 알았으면 이미 양국이 화친을 맺었을 텐데 말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 할 필요 없어. 역시 폐하의 눈은 못 속이겠습니다. 하면 잠시 제가 이곳에 온 진심을 털어놓아도 되겠습니까? 낚시꾼이 미끼도 없이 움직이진 않았을 터. 그래, 내가 던질 미끼가 무엇이오? 소인이 먼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계백이 당황성을 빼앗아 폐하께 바치기를 원하십니까? 신라에게 빼앗긴 한수이남을 되찾는 건 우리 백제의 오랜 숙원이오. 모르는 척 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백이 당황성을 노리고 있는 것은 진즉부터 저희 세작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소. 지금 백제의 전력으론 당황성을 쉽게 얻지는 못하실 겁니다. 허나 손쉽게 공처할 방도가 있지요. 고구려와 손을 잡는다면 말입니다. 지금 고구려 군부를 휘어잡고 있는 자는 왕이 아니라 연개소문입니다. 내정은 몰라도 군사를 일으키는 일은
연계 소문의 입김이 절대적이지요. 그런가? 그는 어쩌면 조만간 왕을 몰아내고 권력을 질지도 모릅니다. 계백이 그런 연계 소문과 손을 잡고 당성을 협공한다면 당성을 얻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 소윤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 진정 폐하의 의지인지 계백 장군의 의지인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김춘추, 이제 보니 이곳에 온 목적이 짐과 계백을 이간질하려 온 것이 아닌가. 계백이 연계 소문이 될 수 있으니 나에게 경계하라 이 말인가. 이 의자가 그대 세치혀에 놀아날 만큼 우둔해 보이는가? 폐하, 고정하십시오. 폐하, 소윤은 더 이상 전쟁을 바라지 않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라는 폐하께 있어서도 어머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화친을 약조해 주신다면 당항성의 절반을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면 군사들이 더 이상 피 흘려 싸울 일도 없을 것이고 폐하께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당항성을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이는 모두 폐하의 업적이 될 것입니다. 폐하, 가까이 오라. 괜찮다. 고하라. 계백 장군이 메리포선 함락하였습니다. 그래. 다음은 어디로 출정한다더냐? 당항성이라더냐? 예폐야. 꼼이 자신과 계백을 이간질한 걸 대번에 눈치챘다? 예. 그러면 궁이 여기까지 온 목적 중 하나가 실패한 것이요? 좀 더 두고 보시지요. 자신이 있으시오? 머리와 가슴은 따로 놀 때가 있습니다. 의자는 반드시 계백을 경계하고 질시하게 되어 있습니다.